티베트 벤교 사제와 비슷한 모습은 멀리 떨어진 몽골에도 있습니다. 수도 울란바타르에는 티베트 불교 서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던 몽골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살이가 만만치 않은 곳일수록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몽골의 불교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사원뜰에는 소원을 비는 나무 신목이 있습니다. 영하 수십도의 칼바람 부는 사원뜰에서 비는 이 간절한 기도는 과연 이루어질까요? 현대화된 일상을 사는 수도 울란바타르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자, 몽골인 부음으로의 장위인 언슬그신 볼 이노스 야하르구 흠툴흐니 түүхтэй холбоотой хамгийн нэг дэг үрд. Үүнийг бол хинч зохиогоогүй хинч цаасан бичлэгийг аршин судалтын хэлбэрээр зохиож өөрсөн шинжилж орчин үйлжүүлж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шинжилхийн тулд тийм зам хийгээгүй хийх боломжгүй зүйл. Монгол의 무속도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구슬할 때 쓰는 도구인 무구도 그렇습니다. 젊은 샤먼인 초카는 아파트에 삽니다. 몽골 샤먼은 거처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편한 곳에 삽니다. 초카가 드디어 무복을 입고 구슬 시작합니다. 드디어 신내림을 받은 초크는 우유차를 마시며 목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샤먼은 사람들에게 신탁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간절하게 듣습니다.